버블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터질 수도 있어요. 케인스가 자신의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의 생각보다 버블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 책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케인스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무서운 일이 다가올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포트폴리오에는 첫 번째로 뭘 넣어야 된다. 경제 전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즘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철학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홍 박사가 이걸 하나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저랑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뭐냐면 내일 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밤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져도 3년 안에 수익률 10% 정도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오늘 밤에 9.11 테러가 터져요.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한가 나겠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유럽,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 빌딩이 비행기 공격, 자살폭탄 테러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사실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끝도 없는 전쟁이 벌어졌던 거, ISIS 전쟁까지 기억나시죠? 그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3년만 딱 계좌를 유지하시면, 가입한 시점이 최악이었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그게 터질 줄 모르고 오늘 가입하신 거니까. 가입 시점이 최악의 타이밍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3년만 버티시면 누적 수익률 10%를 달성해드리는, 최악의 3년조차 누적 성과 10% 이상을 달성해드리는 걸 만들자.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한테 저희들이 하려는 지향점이죠. 큰 수익을 내겠다? 그건 운이에요. 저희도 이번 달에 이렇게 중국이 오를 줄 몰랐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측했다? 다 사기꾼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진핑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춰? 그 사람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 확률 높게 쫙 패를 깔아놓고 우리에게 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그 언제 타이밍이 올지를 찾아다니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가 뭐냐면 최악의 3년이 오더라도 고객님의 연평균 수익률은 3-4% 이상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야 10%가 되니까. 이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그렇게 목표를 잡는 이유가 뭔가,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베이스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가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0.5% 인하하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0.5% 금리 인하는 실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주가도 역사상 최고치, 집값도 역사상 최고치인데 금리를 0.5%를 인하해준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미국 중앙은행이 저는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을 뭘로 보기 시작하냐면, 자기들 주가를 방어해주는 사용인, 보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받아들여주는, 응석바지를 받아들여주는 부모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됐던 게 바로 2000년, 그린스펀 버블이 붕괴됐던 게 바로 2000년이고, 그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80% 빠졌습니다. 지수가. 종목은 10분의 1토막, 100분의 1토막 숱하게 났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버블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미국장이 너무 좋잖아요. 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돌아가면서 오르죠. 이번에 뭐 테슬라 주가 좀 빠지니까 딴 게 오르고, 또 오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 스페이스X가 그 세턴 로켓인가요? 그 저기 화성까지 보내는 그 로켓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그 조만 틈 안으로 그 거대한 로켓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와, 저도 스페이스X 주식 사고 싶던데 그게 비상장이더라고요. 그죠? 보면 테슬라 사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어떤 게 미국 시장에 존재하고, 그 미국 시장의 존재를 생각할 때 앞으로 자산 시장에 어떤 게 올 것 같냐 물으면, 거품이 올 것 같아요. 버블이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버블을 잘 즐겨야죠, 그죠? 잘 즐겨야 되는데 그 버블의 리스크를 어떻게 현재 우리는 회피할 것인가?
그 포트폴리오는 당신들은 어떻게 대비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집값이고요. 그 파란 선이 소비입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재밌죠. 집값 빠지고 소비가 박살나고. 집값이 회복되고 소비가 회복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겠어요? 집값이 작년에 막 빠지는 척 하다가 페이크하고 바로 올라와 버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 기분이 좋겠죠. 집값이 오르면 우리만 해도, 아니, 여기 그냥 사례입니다. 우리 집이 평당 1억을 찍었어요. 기분이가 갑자기 좋아지죠. 아, 옆 동네는 1억 5천을 찍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예,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가구부터 바꾸죠. 차를 바꿀 수도. 아, 우리 동네에 우리 차가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차를 바꿀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집값 오르면 좋아진다라는 게 한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가죠. 그러니 집값도 좋고 부동산도 오르면서 주식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금리를 그렇게 인하해서 집값 부동산 가격을 더욱더 올리는 방향의 정책을 쓰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의 연체율,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죠. 제때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역사상 최저. 금융기관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금. 아니, 빚을 다 잘 갚고 이자도 잘 갚아요. 그럼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고 금융기관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돈을 금리를 인하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뭐 때문에 그럼 금리를 인하했나? 아, 실업률이 올라가서 인하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여기 나오죠. 이 보라색 점선이 뭐냐면 프리 팬데믹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팬데믹이 있기 전에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에 있었던 미국의 노동력 공급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노동력 공급입니다. 이만큼은 어디 갔냐 하면 예, 바로 병원에 가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중에서도 노동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왜? 폐병 제일 무섭죠.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코로나 걸리신 다음부터 급격히 악화되셔가지고. 근데 요양원이 폐질환이라는 게 노인들한테 제일 무섭더라고요. 숨을 제대로 못 쉬시니까 체력이 금방 빠지는 걸 저희들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로나 걸린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500만 명이 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실제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외국 인력 유입 때문에. 이민 엄청 가죠, 미국.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고용이 잘 돼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노동시장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을 와가지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한국에서야 좋은 직업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미국 가면 일단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보장 넘버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사실은 현실보다 과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사실은 이 노동력의 공급의 추세를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노동시장이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을 하고서 금리를 인하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는 좋은데 집값은 오르는데 자산시장은 버블인데 금리를 인하해 줘. 그러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주가 폭락하면 그린 저기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은 사야죠. 벌써 요새 저희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 주식 적립 투자 막 책들 나오잖아. 미국 주식은 사놓으면 안 빠져. 진짜입니다. 그런 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무한 매수법 비슷한 책이 2021년 무한 매수법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레버리지 ETF를 무한하게 매수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였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썼던 책 디플레 전쟁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네, 제 책은 어렵잖아요. 이것만 하면 돼라는 책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 책 나오고 난 다음에 100불 정도에 있었던 TQQQ 3배 레버리지가 18불 밑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샀죠. 뭐 제가 2022년에 달러 팔아서 TQQQ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18불부터 15불 사이에 잔뜩 샀고요. 최근에 80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팔아가지고 프리즘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재미삼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되게 무섭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쉽게 나고, 3배, 4배 쉽게 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인생을 건 베팅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미국 S&P 500만 그냥 사두면 다 된다. 이런 책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책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만,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 같은 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그래서 자산 시장에 거품이 또 오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 거품도 오고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중국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시장이 위험하고 힘들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런 버블의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가 오죠. 그때 뭐를 들고 있어야 되는가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을 들고 있어라. 네. 그리고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금이 최근에 시장이 되게 불안정했잖아요. 8월 달 10%씩 폭락하고 그럴 때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 금값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 가을에 하마스 전쟁 여기죠. 금값.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 좀 빠지다가 계속.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벤트가 벌어지고 버블이 붕괴되고 뭐 이럴 때 금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즘은 이자도 안 주고 금값 버블 같은데. 지난 4월에 우리 프리즘이 금 팔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때 잘 팔았죠? 요때 기가 막히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는 좀 팔긴 팝니다만 금 자체를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뭐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무서운 일이 다가올 때. 아니, 당장은 아닙니다. 버블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몇년 뒤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건 케인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케인스가 자신의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의 생각보다 버블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놓고 그책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몇년 뒤에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인스도 대공황이 그렇게 터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전부터 경고만 했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케인스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도. 그 사람은 개인 재테크도 대성공을 거둬서 그렇게 부자로 죽은 사람인데도 젊어서는 개인, 나이 들어서는 결혼한 사람.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가 없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아무튼 이런 케이스 같은 천재조차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포트폴리오에는 첫 번째로 뭘 넣어야 된다? 금을 넣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금은 이자도 안 주고 비싼데. 왜 프리즘은 자꾸 악착같이 금을 들고 가세나? 20% 들고 가는 펀드도 있죠? 왜 그렇게 많이 들고 가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20% 들고 가는 펀드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갖고 가요? 오늘 답이 됐죠? 바로 뭐다? 버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게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 금을 또 들고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양반 때문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무척 겁을 내고 있습니다. 왜 겁을 내냐고요? 네, 폴리마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이 폴리마켓이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건지 베팅하는 도박 사이트입니다. 진짜 별의별 도박 사이트 다 있어요. 진짜 도박 사이트가 무서운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15포인트인가 12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거의 악승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